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헤라님 나들이 나가는 날입니다. 제가 한번 밀착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아, 눈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헤라님 나들이 나가는데 네. 운전 소임을 맡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스스로 박수. 눈수님 지금 호감이 어떠신가요? 헤라님 모시고 운전한다는 게 너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떨리고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화이팅을 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헤라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우, 나 진짜 힘들었죠? 네. 가자. 아이고. 오늘은 외출가. 생필품과 우리 아기들과 외출을 합니다. 아, 오늘 생필품 사셔야 되는군요? 생필품!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여기가 시골이에요. 그래서 덕산이란 데가 있고 원지란 데가 있는데 오늘은 오늘은 어디로? 원지를 갈까? 아, 원지요? 원지를 가면 거기 돼지갈비랑 냉면을 잘하는 곳이 있어요. 아, 기력을 보충해야 되겠어요. 네, 나들이 운수님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아, 운수아기가 운전을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자, 저는 탑승. 예.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아, 출발. 아, 오늘 그 세션 하시는 거 저도 거진 다 봤는데 정말 많이 마음 아프고 좋았어요. 어떤 게 제일 좋았어? 전율님 세션이 정말 충격적이고 웃겼어요. 머리 잘 쓴다고 괴롭지 않나? 어? 행복해야지 똑똑 지혜로운 사람이지. 괴로움을 그렇게 겪고 막 자기 앞길을 한치도 모르는데 밥을 인정 안 해? 근데 내가 그러면서 막 그거를 모른다는 걸 인식시키려니까 막 괴로워하잖아. 막 울면서 괴로워하는데 내가 거기서 얼마나 웃겨. 당연하지 않아? 그래서 영체가 필요하고 어? 신의 인도가 필요한 거지. 인간이 모든 걸 다 알면 그리고 다 알아서 좋다고 생각해? 그럼 내일 모레 심장마비로 죽을 거야. 미리 알고 싶냐고 그걸. 아이고. 몰라야 될 건 몰라야 되는 거지, 그치? 다 본래가 안 배려해서 그렇게 해주는데 그냥 우리는 행복하게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을 그것만 하면 되는 거.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야. 내가 이번 세션에서 에너지 소모를 너무 많이 해서 나중에 알아서 정난정이의 후손이었고 그 옛날엔 여자 나이 출세 못할 때도 그 윤원영이 처음으로 들어가서 그 권세를 누렸다. 정난정이 그 피가 흐르니까 얼마나 근데 헤라님 역사에 대해서도 예전에 수행하기 전에도 많이 관심이 있으셨어요? 없었지 별로. 뭐 그렇게 세계사는 좀 재미가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내가 깊은 뭐 관심이 있거나 그냥 공부 차원에서 알고 그렇지 재미를 못 느꼈는데 요즘 조상 천도하고 우리 아기들 오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역사 공부하는 기분이에요. 뭐 갑자사와 무슨 사와 무슨 사와에서 막 연루돼서 네. 처형당하고 고문당하는 아기들 후손들이 다 힘들고 후손을 찾아서 그 마음이 이제 의탁해 들어오니까 그렇지 네. 자손을 통해서 응. 한을 풀어야 되니까 그렇지 들어오는 거군요. 응. 그러니까 그 마음 아픈 마음을 인정해주면서 천도를 해주면 또 되게 행복하고 기쁘지. 우선 얘는 복을 받고 그게 다 그게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는데 웬만하면 현대인은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것보다는 가볍고 재밌는 쪽으로 하면서 가야 되고 그게 편리하게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호도 그거지. 근데 이런 브이로그도 사실은 일종의 그것도 가르침이에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즐기면서 자기 원하는 걸 자기 마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 그래서 나와 요새 마스터 아기들이 헤라엄마와 마스터 아기들이 노는 걸 보면서 가슴이 따뜻할 거예요. 그거를 해주고 싶어. 이렇게 마음의 세상에서 노는 아기들은 나이도 없고 그렇지? 그럼 분별심 없이 이렇게 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막 서로 어? 그렇다고 헤라엄마가 뭐 좋은 얘기만 해? 막 뭐 혼내주기도 하고 그것도 받아들이고 사랑도 하고 이게 울고 웃고 싸우고 막 그랬다 화해하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 돼지갈비를 하고 냉면을 주로 파는 곳인데 네. 맛있어요. 물냉면을 좋아하시나요? 비빔냉면을 좋아하시나요? 전 둘 다 좋아하는데 냉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기는 비빔냉면이 맛있더라고요. 요즘 오늘 아기들은 호를 많이 듣고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앞으로 훅 잘 들어가지. 헤라님이 강의 준비 예전에 하셨다라는 걸 세상 사람들은 아마 지금 막 접하신 분은 잘 모를 거예요. 초창기 때 헤라님도 그 여러 가지 시도와 애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게 오히려 인간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엄청 애쓰고 막 엄청 지독한 애였지 내가. 되게 지독한 애구나. 아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보지. 그리고 좀 내가 그 마음고 해온 길이 아 처절하구나. 근데 이 아픔으로 들어간 길이 초기에는 그게 업장이 두터우니까 준비해야 되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집중하면은 거기가 받은 살기 같은 게 걸린 곳이 있거든. 그걸 딱 뚫으면 이제 숨이 나가니까 아픔 딱 느껴주면 나가. 그리고 이제 호 들으면서 호들어도 이 반응이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몸치유 하면서 정 안 되면 호를 해도 듣고 그런 어쨌든 무조건 이제 방법 하나야. 몸에 에너지 빼야 돼. 그 탁기 에너지를 에고를 친구끼리 싸우다가 이렇게 탁 밀었는데 머리 좀 부딪혀서 죽었어. 살기가 센 사람이지 그치? 근데 살기가 세지 않은 사람은 웬만큼 때려서 사람을 죽게 돼 있진 않거든. 그게 마음의 작용인 걸 알아야 돼. 육체로 때려서 한 게 아니야. 생기는 뭐냐면 어떻게 자극해도 다 살리는 거예요. 사랑져도 뭐 살리는 파동 나가지만 그게 탁 때릴 때 사실은 몸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보고 때려. 온몸에서 어떻게 되냐면 탁기가 팍 나와요. 그럼 이제 먹어주고 또 한 대 더 치면 팍 나와. 그래서 이게 사람 몸도 그 이렇게 딱 치면 독이 나오는데 살기로 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독이 들어가 버려요. 나오질 않고 들어가 버려. 그래서 자기 몸을 치니까 죽거나 잘못되는데 생기로 생명기운을 탁 치면 이걸 발산시키는 거예요. 테라티비 할 때도 어떤 분이 헤라 엄마 손이 파랗게 보인다 그게 치유력이 나올 때 그래요. 그럴 때는 손을 이렇게 딱 갖다 대면 그 손에서 치유력이 나오니까 생기도 줬다가 탁기도 뺐다가 그리고 그게 때리든 됐든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 도인들이 그 뭔가 죽비로 때리던 뭔가 했던 것도 결국 그런 의도였는데 그런 의도지. 깨달음이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애고가 무의식 속에 애고가 다 정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방편들만으로는 힘들고 호를 지속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픈 마음 세션을 이제 여러 가지 방편을 다 쓰는 거지. 이거는 조금 전에 양이 아니라 선물로 준 한 개씩.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개씩 먹읍시다. 우리 아기는 수능 생활할 때와 여기 와서의 돌 닦을 때의 차이점. 저를 찾아왔던 불자들에게 약간 말동무는 될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스님일 순 없었거든요. 아파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현 단계에서는 정상적인 인간이 되어가고 있구나. 아니 여기는 먼지만 다는 거 좋지 차 나오는데 여기로 들어. 열었습니다. 야, 너 그걸 그렇게 뭘 고기를 갖다 망설여 맛있게 드셨습니까? 엄청 맛있어요.
네. 우리 손님도 맛있게 드셨습니다. 너무 잘 어울린다. 아우, 우리 사장님은 관심 많아. 패션이 그치? 그럼 나 말하고 싶잖아. 거기 뼈가 있어갖고 미치겠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은 날 볼 때마다 자기 살을. 네. 하나로 마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작품이 뭐 많이 사지는 않을 거예요. 역시 안 살 거지만 주세요. 그래도 안 살 거래도 한번 좀 봐요. 왜 맡을 일 별로 없는데 이것도 야 일종의 재미거든. 안 나고 출출하게 괜찮아.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얼큰한 너무 좋아. 언니? 언니 얼큰한 말이 뭐 좋아하세요? 마이쭈 새콤달콤 마이쭈 좋아해요. 그게 꼬북칩이에요. 이건 이 식감이 아주 좋아요. 네 겹짜리라서 와삭 와삭 씹히는 맛이 있어요. 그럼 나도 한번 먹어봅니다. 이야기가 맛있던데 솔직히 네. 이야기들은? 이거 원일님이 권해서 저도 먹어봤는데 역시 원일님이 전문성이 드러났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장을 순식간에 다 봐버리셨네요. 아 오늘 좀 많이 샀어요. 아 많이 사신 거군요. 그다음 엄마가 먹는 걸 한번 볼까? 네. 이게 마이쭈. 이거 알아? 그럼요. 뭐? 이 마이쭈가 영채 도는 젤이군요. 애기들이 좋아하는 아빠는 전부 영채가 좋아해요. 네. 나는 어렸을 때 라면땅 제일 많이 먹었는데. 라면? 라면땅이라고 알아? 아니요. 라면땅이라는 과자 있어. 아. 라면땅을 먹는 사람 있어? 모르겠는데. 엄청 제일 유명한 과자네. 진짜 뭐라는 거야. 이거 브이로그 찍는 걸 보니까 어찌나 숙제를 하는지. 즐기기 전부터 숙제라고 얘는 옆에서 얼어있지. 문수하게 얼어있지. 아이고. 고생한다. 기다리냐고. 우유 사가지고 하면 이제 인삼하고 꿀 넣고서 갈아서 먹을 거야. 네. 인삼을 어떤 아기가 보내줬어. 순자. 아 고마워라 아까. 고마워 우리 아기. 홍기 인삼 60년짜리 보낸 아기 고마워. 근데 많고 건강한 게 제일 귀여운 게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네. 단순하자로 딱이다. 하도 산골이고 시골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리고 서울 친구들하고 한 10년 차이가 나는 거 서울 친구들 근데 사귀어가지고 근데 우리 아기는 그래서 이 돌을 잘 닦을 수 있는 거야. 아스팔트에서 자란 아기와 땅에서 흙으로 자연에서 자란 아기는 순수성이 달라. 노는 것도 열심히 보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지쳐요. 다시 쉬어야 돼. 한번 볼까. 영채 패치 2탄 깔깔 웃고 싶을 때 한번 보면.
헤라님 댓글 거의 다 읽으세요? 헤라님 거의 다 영상. 난 댓글 재밌어해요. 네. 근데 댓글을 보면서 나는 되게 센스를 보거든. 그래서 그 사람의 그게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옛날에 내 남자를 볼 때 얼마나 잘 웃기는가를 많이 봤어. 무슨 코미디언이랑 결혼해야 되나 이럴 정도. 근데 그게 요새 보면 굉장히 센스, 마음이 발달하고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잘 센스 있는 게 얘기를 하고 재밌게 한다고 하는지. 자 이제 뭐 은수님 뭐 긴장해서 길 잃어버리고. 아. 졸리시죠? 아, 헤라님 이제 휴식 시간이시네요.